이야기의 뼈대, 사건을 엮는 레시피, 우리가 플롯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스토리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에겐 익숙하지만 실체를 알아보면 모호해지기 쉬운 수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롯에 대한 이야기를 콕 집어서 나눠보는 팟캐스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에서 만드는 CKMC 팟캐스트의 선발주자 궁극의 플롯,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궁극의 플롯, 지난 회차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유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글쎄요. 그래요. 글쎄요란 말이 나올 법한 세태죠. 잘 지내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는 속 편하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플롯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들어보셨어요? 올라왔죠? 들어봤죠. 네, 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저는 제 BGM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네. 혼신의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구슬펐어요. 나는 그 정도로 김태권 작가님이 한마디 한마디에 BGM을 넣을 줄은 몰랐는데 너무 성실하게 매 순간 어떠셨어요? 본인의 입장에서. 뭐랄까 녹음해서 다니면서 내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얘기할 때도 이걸 틀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했죠. 근데 예. 묘하게 잘 맞긴 했어요. 예.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다른 진행자들도 뭔가 일종의 캐릭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 유승진 작가님이 오래 알고 지낸 입장에서 승진 작가님 떠올리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BGM이 있거든요. 어허 이런 거. 네, 그런 그 선비. 여러분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유승진 작가님이 굉장히 온화하거든요. 근데 점잖으시죠. 네, 근데 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승진 작가 욱하는 거 보신 분? 저 봤습니다. 봤어요? 네. 언제 만나요? 트위터에서. 아, 자투. 네. 네. 오프라인에서 보신 적 있어요? 아, 오프라인에서 못 봤어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승진 작가님 욱하는 순간. 어때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 두 명 있어요. 권혁주, 유승진이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욱하면 진짜 무서워요. 약간 그 있죠. 코끼리가 화가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약간 유승진 작가님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선비라는 그 타이틀, 선비의 캐릭터가 있어요. 의병장 느낌이네요. 의병장. 의진. 네. 그 지덕체가 다 있는. 참고로 트위터에서는 유간지라 그러죠. 그렇죠. 그게 뭐야? 아, 이 닉네임이에요. 유간지예요? 네. 양심이 있어요. 희망상. 아, 유승진 작가 말할 때마다 배경음악으로 그 있잖아요. 왜 검은 고소리 이렇게 뚱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깔면 저 웃음 소리도 얼마나 참 선비 같습니까? 그리고 유 작가님은 항상 네. 그 작가들 사이에서 세이브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세이브. 아, 그렇죠. 세이브 원고. 세이브 부자. 작가에게는 추가 목숨과도 같은 거죠. 왜 세이브를 못 만들죠? 이런. 어떻게 뭐 그런 자신감은 뭐 노너 맹자에서 나옵니까? 굉장한 자신감이죠? 유승진 작가님 이런 저의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비 같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주변 사람들이 한 번씩 얘기는 하는데 나중에 또 농담을 할 때는 또 잘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번 주에 그 종범이가 얘기했듯이 저만의 또 마이웨이 개그가 있어가지고. 아, 훌륭하죠. 또 알아주는 분 앞에서는 또 열심히 재롱 떨고. 아, 근데 진짜로 욱할 때는 되게 공통점이 의롭지 않은 것에만 욱해요. 그렇죠. 네. 네. 개인적인 어떤 감상 때문에 욱한 적은 못 봤고 본인이 치는 개그조차도 사실 고사성어를 써서 개그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 진짜? 유승진 작가가 옛날 되게 옛날 그 한자로 된 문장을 이용해서 뭐 라임을 맞춘다거나. 아, 간혹. 네, 선비들 같은 언어 유희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맞다, 맞다. 본 적 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확신했죠. 아, 이 사람은 선비다. 이 사람은 선비다, 진짜. 간지의 간지가 시비 간지 할 때. 그... 아니죠. 멋지. 아, 알겠습니다. BGM이 들리는 듯 하네요. 와, 이렇게 또 시작부터. 캐릭터가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 얘기를 할 겁니다. 권혁주 작가님 캐릭터는 뭘로 잡을지 아직도 고민이에요.
저요? 아, 저 제 캐릭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클래식 틀어놓으면 되게 어울릴 것 같은 교수님 분위기여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걸 좀 해봐라. 아, 네, 그런 만족시켜봐라. 소설을 다 읽긴 하는데. 아, 저는 네. 그 참고로 네이버를 어떻게 얘기하냐. 요 전에 웹툰 라디오라는 거를 쭉 했었었는데. 아, 그렇죠. 올해 유서 깊은 네. 라디오잖아요. 그때는 약간 그 딴지. 딴죽 걸고. 네, 딴죽 거는 캐릭터였죠. 태클러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썩 잘 어울린다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게. 그렇죠. 사실 굉장히 따스한 분이거든요. 네. 날카롭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새로운 걸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딴죽이라면은 다른 분들도 많이 여기서 하시는 분위기라서.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그 작가 지망생들 혹은 지망하는 학생들이 작업을 하면서 들을 걸 상상하면서 만들었던 지난 회차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죠. 소수의 뜨거움. 소수 청취자들의 뜨거운 반응. 뜸을 뜨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열화와 같아야 되는데 뜸과도 같은 그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일단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않을 줄 몰랐다. 아... 재미가 있단 말은 또 안 해. 그냥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밌었어 이러면 되는데 야, 그렇게 재미없진 않던데. 아... 복잡한 아...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반응이었죠. 기대보단 그러네요. 좋다. 그렇죠. 뭐 플롯 얘기를 한다고? 이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중에 한 8할 정도는 김태건 작가님의 슬픈 개그가 아.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닙니다. 오늘도 분발해 주시고요. 예, 웃기는 개그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슬퍼지는군요.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우리 빨리 들어가나요? 이야기로? 근황을 또 얘기하는 게 팟캐스트의 미덕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 누군지. 그쵸. 혼자서 자기 근황을 얘기하는 게 참 좋단 말이죠. 우리 나중에는 오히려 그 근황이 더 재밌어지는 경우도 있죠. 네, 속상하죠. 네. 제가 오래 했던 팟캐스트에서 가장 재밌는 파트가 근황이었어요. 맞습니다. 매번 얘기하잖아요. 어떤 작가한테 가서 당신 책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목차다. 아.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복잡한 반응. 책날개다. 책날개 사람 좋더라. 근데 또 그게 그만큼 그 방송이 익숙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행하는 사람들이 친숙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우리 작가잖아요. 스토리적인 면에서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별거 아닌 내용인데 맞아.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면 그만하는 재미 있어요. 그런데 빵빵 터지고 진짜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캐릭터가 도저히 매력이 없으면 끝까지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팟캐스트 진행자 저희 네 사람이 어떻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작법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자 캐릭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의 근황. 좋습니다. 궁극의 근황. 궁황. 궁황. 궁황 한번 해보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금 한 2, 3주 만에 만났습니다. 열심히 설거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김태환 작가님 살림인이죠? 아니 뭐 많이 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저 어떻게 집에서 그 아이가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아내분이 있으시고. 그렇죠. 모시는 분이 둘인데. 애매하죠. 사실은 저는 애 태어나서 한 달쯤 되면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애가 자고 일어나는데 아버님 한 달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거지 해놓을 테니 마감에 전념하십시오. 네. 그리고 아침을 차려놓을 줄 알았어요. 뭐 송아지의 새끼나 말의 새끼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자식은 그렇지 않죠. 제가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네. 한 다음 달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포유류 중에 가장 오래 걸리잖아요. 인간이. 아, 그랬나요? 인간이 가장 오래 걸리지 않아요. 원래 모든 포유류 중에서 인간만이 이 새끼였을 때 제일 취약하죠. 아, 내가 마감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지금 집에서 모시는 분이 두 분이잖아요. 사실은 마님이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하시는데 집안일도 더 많이 하시고 바깥일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워낙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궁극의 설거지를 익히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아이가 있고 결혼생활하고 예. 하시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 창작을 하시는 작가님들 중에 아이도 있고 집안일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일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됩니까? 3장구조로 말씀하시면 일상을 딱 따라가는 것보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원래 플롯만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낮에 고민하다가 밤샘을 하면서 낮에 일할 걸 하고선 일하는 게 원래 스타일이었는데 네네. 원래 보통의 리듬인데 아. 이게 밤에 일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낮에 일을 해야 돼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을 때. 아, 아이가 집에 출타 중일 때 아이가 네. 출타 중에 있는 시간이 작업 시간.
예, 그리고 밤에 너무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누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맞출 것인가. 예. 몇 시 주무세요 보통? 그 마감에 따라 다르죠.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 아, 어느 선 넘어가면 난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일단 필요할 때는 일어나서 뭔가를 하니까요. 잘 해봐야죠.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다양한 양식, 다양한 양상의 작가 생활이었는데 예.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죠. 저도 지금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참고를 드리겠어요. 저게 정확한 평이네요.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창작자의 일상입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내분과 그 거의 평등하다고 싶을 정도의 일을 나눠서 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아, 이게 사실은 비밀이지만 남자가 되게 한국 사회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와이프하고 일을 비슷하게만 해도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게 참 슬픈 풍경이죠. 엄밀히 공평하게 일을 해도 남자가 참 일을 많이 도와주네. 이런 말을 듣는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잖아요. 한국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어디 나가면은 뭐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하면서도 뭐 맘충이다 뭐다 그러면서 되게 귀찮게 그러니까요. 하거나 싫어하는데 아빠가 애기 안고 가면은 되게 아이고 딱 해라 하는 의식 분위기라서. 있는 남자로 보이는 아, 그런 얘기 도와주네. 네, 되게 잘해줘요. 네. 그 과자 사 먹어도 한 개씩 더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잘못도 있죠. 기울어주 운동장이죠. 여성들의 모두에게 있어서. 제가 되게 그 의식이 바르고 올곧은 사람이면 기울어주 운동장이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겠지만 저는 아 찬스다. 아, 챙겨 먹어야지. 기울어주 운동장을 사익을 위해 활용하고 계신 그렇죠. 김태화 작가님의 근황을 잠깐 들었고요. 과자를 하나 더 들어가시는데. 이 기득권의 단맛. 아. 예. 과자도 하나씩 더 먹고 그렇죠. 칭찬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슬퍼집니다. 권학주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그 연재 중이라 가지고요. 아, 맞다. 네. 아, 근황이 없죠. 예, 근황은 그냥 그 원고하고 있을 때와 원고하고 있지 않을 때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원고하지 않을 때 뭐 합니까? 원고할 준비를 하나요? 원고하고 있지 않을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거나 네. 네, 자거나 밥 먹고 있거나 아니면 집안일 하거나.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네. 내 일상은 둘로 나눠져 있다. 원고할 때와 안 할 때. 그렇죠. 원고 안 할 때는 없다. 무슨 이게 무슨 90년대 허문계급 같은 근황입니까? 네. 근데 아시잖아요. 원고할 때는 그래요. 그렇죠. 게다가 전 지금 액션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액션 히어로. 야. 해킹 액션 히어로. 국내 최초. 국내 최초. 대생하는 시간과 대생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으로 나뉉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너무 좀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너무 슬픈 거는 제가 이전에 했던 만화는 되게 잔잔한 만화였거든요. 그래서 액션이 전혀 없고 잔잔한 만화였는데 참고로 시에 대한 만화였죠. 그렇죠. 운비처럼이란 만화. 고개를 한번 까딱 하면은 오! 이렇게 큰 변화가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랬는데 아, 조회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지금 왜 눈을 비비면서 네, 그렇다는 걸 보면서 네. 약간 그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요. 연재 중인 작가가 조회수 얘기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애잔함이 있잖아요.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저 네. 숫자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끼는 나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이 필요한 시기죠. 맞습니다. 혁주 작가님이. 네. 그 외에 저와 함께 청강대학교에서 개강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제 네. 학교도 요즘 이제 바쁘게 돌아가죠. 정신없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저의 근황에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승진 작가님의 근황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세이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를 위한 세이브죠? 11월에 계약한 작품이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매주 하나씩 뽑아가지고 2월이나 이때쯤 시작해야지라고 했는데 4개도 다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나는 뭘 하였는가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언제 시작하셨는데? 준비를 이제 11월 말부터 했는데 11월 말부터 해서 지금 2월인데 2월인데 네 개도 안 나왔다고 불평을 하시는 거면 그렇죠. 이게 유승진 작가의 K클래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이브를 만들 때 한 달에 한 화가 목표예요. 원래는 초반이 원래 어렵잖아요. 이야기 어렵기도 세팅도 하고 분량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처음 이제 생각했고 목표했던 것보다 못하니까 그 소위 막 자괴감도 들고 담당자분한테 이제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연재 중에서는 뭐 이제 연재를 뭐 늦거나 어기진 않는데 왜 준비 중일 때 나태하지라는 그냥 앞 개인적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제 유 작가님 너무 열심히 살아요. 약간 느낌이 그 느낌이에요. 중간고사 봤는데 수학에서 하나씩이나 틀렸어. 아, 나 왜 이렇게 많이 틀린 거야? 나 왜 이렇게 나태하지? 조회수도 낮은데 열심히라도 해야죠. 선비의 마음입니다. 선비의 마음. 그래가지고 쓴 날 그거 뭐지 주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썼는가. 연말 연시니까 뭐 2주 빼고 뭐 무슨 단편 했으니까 또 2주 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빼봤어요. 그러다가 많이 했네요. 그럼 단편도 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놀았네라면서 그때부터 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원고를 그 보냈어요. 한 대까지라도 보내자 해가지고 네네.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까지 된 내 편을 보내가지고 이제 좀 제 대답 기다려야지 피드백 받고. 그렇죠. 네. 원고를 보내고 나면 그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작가들에게 있잖아요. 초조하죠. 유승민 작가님의 근황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안 놀았다고 스스로를 속여온 근황. 나 생각보다 안 게을렀다. 아 근데 정말로 솔직히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작가분들 일주일에 한 편씩 그리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세이브를 만들 때 왜 처음에 1, 2, 3, 4화 그릴 때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한 10배의 시간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제가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렇게 이렇게 했는데 세이브가 안 나오고 있었다. 몇 주 동안 뭐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사실은 자신감이죠. 대단한 거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몇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방송에 나가면은 혹시 내 원고를 맡아보신 담당자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난 죽을지도 몰라.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라고 퉁치신 거군요. 설거지는 했거든요. 아, 네. 마감은 못했어도 설거지는 일단은 해놨으니까요. 그렇군요. 유승민 작가님의 신작 되게 기대가 돼요. 사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지만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독자로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대 엄청 하고 있습니다. 괜히 선비가 아니에요. 역사물을 그릴 때 유승진 작가는 집요하고요, 엄밀하고요. 실제로 얻는 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얘기해도 돼요? 그 내용? 해도 되는데 지금 이 했다는 마감이 그 종범 작가님이랑 아는 작품이 다른 작품이에요. 아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네 지금 동시에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야? 뭐가 게으르다는 거야? 동시에 지금 두 작품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수학 하나 틀렸는데 사실 부분 점수는 받았다 약간 그 느낌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빈정이 확 상하네. 아니요 그 뭔가 이렇게 되니까 잘난 척한 느낌이 돼버리는데. 맞습니다. 잘난 척. 아닙니다. 저는 설거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잘난 척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설거지도 열심히 해야 되는. 하지만 유승민 작가님 제가 말했던 작품도 되게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준비하고 있다면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의 근황은 이제 학교 전 늘 원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뒤엎고 하는 과정이 좀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와중에 제가 맡고 있는 그 교수직 청강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개강을 합니다 이제. 개강을 합니다. 새로운 시즌 연재가 되죠. 아 정말 정신 없어요. 얼마 전에 신입생 입학식을 갔다 왔어요.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빛의 세계, 야망과 꿈과 도전 의식으로 가득한 백 몇십 명을 마주한 거죠. 정말 에너지가 막 왔어요. 있죠 에너지가.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언제까지 제가 이용할 수 있을지를 다 보고 있고요. 다음 주가 되면 개강입니다.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 되면 이미 학기가 시작이 됐겠네요. 저도 새로운 또 학기 강의를 준비를 해서 그 스토리 실제로 써보는 실습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게임 엔딩을 봤고요. 무슨 게임이요? 아 제가 정말 게임 좋아하잖아요. 제가 게임 뭐 말한 만큼 좋아하잖아요. 요즘 예전에 정말 열심히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위쳐3라고 있는데 위쳐 갇혀라고 있는 그 게임. 근데 그 위쳐3에 완전히 들어가서 몇 달을 살았었어요.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근데 그 뒤에 확장팩이 또 나왔어요. 확장팩이라고 한다면 그 게임 그대로 있고 스토리를 추가로 만들어서 설치하면 이어서 할 수 있는
그 확장팩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최근 몇 달 동안 틈틈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게임을 켜는 켜면 제가 그 리비아의 게롤트가 그렇죠. 되는 기분을 느끼면서 안녕 하얀 늑대. 아, 근데 도대체 게임은 언제 하세요? 블라비켄의 도살자. 네? 뭐라고? 이종훈 작가님 엄청 바쁘신데 게임은 언제 하세요? 그거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 아니에요? 그렇죠. 탑승하고 일을... 정신 차려면 미래가 돼요. 맞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일을 하다가 게임을 하고 싶으면 잠을 줄입니다. 아, 밤에 주로 이제 밤에 하고 이제 아내도 제가 일하다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까 그래 뭐 아유 안 됐다 이러면서 먼저 자고 이렇게 요즘 좀 근데 그 위쳐3라는 게임의 스토리가 워낙 훌륭해서 스토리텔링도 훌륭하고 어마어마하죠. 네, 캐릭터도 정말 매력적이고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동기가 다 납득이 되고요. 그 하나하나의 동기에 납득될 만한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정말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 위쳐3 최근에 엔딩을 다 봤고요. 확장팩까지 모두 다 깼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회차 그렇죠. 플레이 또 뉴게임 플러스라는 새로운 모드가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원고를 마감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설거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 지금 막혀 있어가지고 그 게임 하면서 푸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막혀 있을 때 작가들이 작업 막혀 있을 때 쓰는 노하우가 각자 다른데 저는 주로 이제 좋은 스토리의 게임을 하거나 작곡서를 그냥 봅니다. 그냥 내용이 이해 안 되더라도 설렁설렁 SAGP 같이 넘겨보는 게 제 방식인데 최근에는 활자가 좀 피곤해서 위쳐3를 했고요. 네, 블라비키는 도살자가 돼서 그리고 이제 활자를 다시 접할 수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위쳐 소설 아, 게롤트 사가 그렇지. 아는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막 얘기를 해보자면 검술 위쳐로 본편을 깼다가 아. 표식 위쳐로 바꿔서 그 그랜드 마스터 등급에 어. 그리핀 갑옷 세트를 입고 아 그리핀 이거 아무도 못 알아듣겠다 지금 유승진 작가만 알아듣고 있어요. 네, 두 분의 표정이 아주 그냥 생생하게 네, 아주 그냥 서로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CK음식 팟캐스트의 궁극의 플롯 듣고 계신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정말 하나만한 근황 나눠봤고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팟캐스트를 듣다가 아 유승진이라는 사람은 뭐 이런 사람, 뭐 김태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상상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썩 만족할 만한 근황을 들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게임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랑 게임 얘기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저랑 게임 얘기를 조금만 하시면 바로 플스4를 사게 돼요. 제가 진짜 무시무시한 인간이거든요. 아, 안 돼요. 혹시 그것도 해보셨어요? VR 바이오 회자든가? 아, 그 플레이스테이션용 VR. 예. 그럼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공포 게임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바이오 회자도 이번에 나온 게 너무 무섭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VR로 하면 더 무섭거든요. 아, 공포 게임이에요? 그럼 당연하죠. 아, 바이오 회자도 공포 게임이죠. 그렇구나. 이번 작품이 아니, 저는 가끔 이렇게 짤로 돌아다니는 것만 좀 반응만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몸부림치는 모습이요? 네, 몸부림치는 모습. 아, 갑자기 저 꿈 얘기해도 돼요? 좀비 얘기 나오니까 최근에 꾼 악몽이 생각이 안 된다고 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안 해도 돼요. 아, 하십시오. 안 하면 얼마나 궁금해하시겠어요, 다들. 네,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은 거죠. 궁금해 미치겠네요. 무슨 꿈이었는데? 아니, 원래 마감 있고 그럴 때 악몽을 꾸는데 좀비가 나오는 악몽을 가끔 꾸는데 이번 건 되게 특이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기톱으로 해치고 나갔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흔한 네. 좀비 악몽인데 갑자기 그러고선 사람들이 다시 모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네가 거기서 해치고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떤 좀비들이 올 텐데 거기에 맞는 무기를 개발하고 그걸 프레젠테이션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존자 집단에서 미생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됐어요. 신사업 프레젠테이션을 맡는 좀비물 되게 신선하다. 그래가지고 매번 좀비들이 올 때마다 그 프레젠테이션을 마감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악몽. 기승전 마감 좀비물.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좀비하고 싸우지 내가. 괜찮은데요? 마감 좀비물.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 꿈을 꿨어요. 잘 들었습니다. 슬픈 음악이 갑자기 게임 얘기하니까 급 흥미로워지네요. 게임 안 하시죠 두 분은? 권혁주 작가님, 김태원 작가님. 그 하고는 매우 싶어 하고요. 하고는 매우 싶어. 하고는 매우 싶어 하세요? 저는 보드 게임 지금 장난 나랑 치세요? 저는 보드 게임들 앱으로 받아가지고 좀 하고 있어요. 네, 저 스플렌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완결하면 플스 살 겁니다. 플스 4 프로. 그러니까 프로로 가시죠. 네. 언제 완결할지 몰라서. 그러네요. 그 완결하실 때 플스 5 나왔을 텐데. 그러면 5를 사야죠.
저한테 많이 자문을 구하시고요. 그럴게요. 예, 저는 진짜 만화 안 만들었으면 게임 만드는 쪽 직업의 언저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좋아해서. 유승진 작가랑 게임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저희도 이제 본업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자, 예, 꼭지 잡지 않은 꼭지. 저희 네 사람의 근황을 잠깐 얘기했고요. 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의 메인 코너죠. 김태권 작가의 플롯.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예, 원래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김태권이라는 자가 좋아하는 플롯은 무엇인가? 그렇죠. 근데 먼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플롯에 꼭 들어갈 필수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구들이 구성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오늘은 김태권 작가님이 저희 메인 캐릭터입니다. 아유, 다음,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저희 서브캐예요. NPC. 아, 정말요? 예, 말의 촌장처럼. 갑자기 헤드말도 하고. 리액션만. 다음 회차의 메인 캐릭터는 또 바뀌죠. 그치. 그래서 각 메인 캐릭터가 매 회마다 나와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플롯에 대한 얘기를 자유롭게 얘기하고 참고나 예시가 될 만한 작품도 얘기를 좀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각 회차별 메인 캐릭터의 재량에 맞춰서 자유롭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의 메인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플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롯이란 무엇인가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플롯에 꼭 들어가는 필수 요소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여기서 이야기를 이어볼게요. 그렇죠. 뭐는 꼭 들어가야 된다. 예.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때 참 좋죠. 예. 뭐 그게 없으면 뭐 이 요리가 아니지. 그런 핵심 그렇죠. 재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 플롯이라는 것이 아직 감이 안 잡힐 만한 대부분의 청취자들을 위해서 딱 한마디만 주시죠. 드리자면은. 괴롭히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괴롭히는 거. 예. 그러니까 주인공을 괴롭혀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플롯의 필수 요소는 고난이다. 고난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난. 근데 왜 괴롭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욕망이 있어서 고난이 있는 거죠. 고난과 욕망은 쌍이다. 예. 여기서 왜라고 제가 질문해도 돼요? 왜 플롯에는 반드시 고난이 들어가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미리 짜지 않았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우리 하나도 안 짰어요. 아까 짤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상한 개그하다 실패하는 바람에 시간을 다 날렸어요. 개그 연습하고 계시길래 제가 스파링 상대가 되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갑자기 여쭤보는 거예요. 왜 플롯이라는 것에는 늘 고난이 들어가야 될까? 고난이 안 들어가면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지점이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에서 봤는데요. 아마 이 책은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그 보기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년 소녀를 만나다. 네. Boy meets girl. 그렇죠. 아, 영어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예, 소년이 소녀를 만나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네. 되게 순식간에 지나간. 자신감 없는 개그 칠 때 그렇게 빨리 치고 지나가지 마세요. BGM이라도 늘 시간을 주셔야 제가 욕이라도 하고. 아니 실패할 게 뻔한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고난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개그치는 사람에게 되게 고난이에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가 딱히 호응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웃겨야 한다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웃기고 싶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나오는 거죠. 그런 예시를 위해서. 그래서 캐릭터가 생기는구나. 하긴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고 싶어. 예. 근데 거절을 당하면 고난이 온다. 근데 그쵸. 고난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욕망 때문에 생기죠. 아, 그쵸. 욕망과 고난은 항상 쌍이네요. 그러니까 욕망이 없으면은 애초에 고난이 안 생기고요.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얘기가 안 이어집니다. 그거를 네. 소년 소녀를 만나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가장 유명한 포맷이죠. 보이 미처걸. 네. 네. 어느 책에서 이걸 너무 설명을 잘해놔가지고요. 딱 보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석줄이 있어요. 소년이 소녀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소년이 나랑 결혼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녀가 명령어가요? 나랑 결혼해요. 네. 소년이 간청을 하니까 네. 소녀가 좋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녀 목소리니까 좋아 이렇게 할까요? 좋아요. 아무튼 대답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좋아요. 좀 슬픈 음악이 또 좋아 좋아 좋아라고 답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는 약간 이야기의 범위를 조금 좁혔군요. 재미있는 이야기. 그렇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뭐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사랑해줘라고 했는데 오케이 했어. 이것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쵸. 그런 얘기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혹은 그런 얘기는 적어도 돈을 벌 수는 없다. 이런 딱 까놓고 얘기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뭔가 이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뭔가 안 웃긴 개그처럼 쓸모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되게 슬퍼지네요. 왜 저를 놀려보시나요? 되게 슬퍼지네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진행이 되려면 소녀가 싫다고 대답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0가지 플롯. 20가지 플롯. 예. 이 책은 가끔 한 번씩 언급이 될 텐데요. 소년이 소녀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욕망이 생겼고요. 그런데 소녀가 그 욕망을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적어도 소녀의 집안 사람이 나와서 거절을 해야 돼요. 적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김서방 자네는 안 되네. 그렇죠. 그런 거 해야 돼요. 저가문 사람들은 안 돼. 로미오와 그렇죠.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결혼을 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배신을 당해서 점을 찍고 다시 나타나거나 그렇죠. 전신성형을 하고 다시 나타나는 이야기라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풀려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문득 의문이 듭니다. 하나도 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예. 욕망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또 고전에 보면 예. 욕망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에게 예. 이 세상이 예. 혹은 신들이 예. 혹은 뭐 전혀 관계없는 어떤 환경이 예. 고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나는 그냥 잘 살아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왜 성서와 욥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또 그 플롯 개념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안 짰어요. 예. 그 이렇게 술술 풀리면 듣는 분들이 재미가 없어지는데 큰일이군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고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욥기도 예. 그렇지만은 또 다른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아 그렇군요. 오이디푸스 왕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네요. 맞네요. 예. 왜 오이디푸스는 괴로움을 받는가? 운명 때문인가? 욕망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예. 이 얘기를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럼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간단하게 먼저 답을 드리자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법책에 나오는 시나리오 작법책에 나오는 걸로 답을 드릴게요. 네.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서부극 중에 쉐인이라는 쉐인. 작품이에요. 아니면 네. 카사블랑카 네. 옛날 영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주인공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걸 바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강렬한 욕망이라고 책들이 설명을 합니다. 나 좀 내버려둬. 네네. 이 괴로운 세상에서 나는 내 스타일대로 조용히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버려두지 않고 괴롭히는 것. 그래서 나는 다시 조용히 살고 싶어로 가는 게 이제 주인공이 바라는 거라는 거죠. 나 납득된 것 같아 지금. 예.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다 설명이 돼버리거든요. 그 욕망의 개념을 또 그렇게 이해하는군요. 귀찮게 하지 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욕망. 더더욱 미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예, 그러나 자꾸 뭔가 일이 터져. 예. 이거는 욕망이 맞네요. 아, 그러니까 예.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뭐를 이루고 싶어가 아니라 뭐를 이루지 않고 싶어 그런데 자꾸 이루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야, 그 묘하게 설득이 되는데요. 그래서 작법서들 보면은 대충 다 맞아 떨어지긴 해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주십시오. 예. 재밌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들어가면서 약간 또 확장된 얘기가 돼가지고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플롯은 반드시 고난이 들어간다. 예. 거기에는 욕망이라는 원인이 있다. 예. 그리고 욕망은 여러 가지 세상 온갖 것이 다 욕망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 욕망 적어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조차도 욕망인데 그런 것조차 없다면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적어도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알게 돼야 된다. 그렇죠. 뭐 욕망이 있더라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더라도 보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예. 주인공 본인은 모르겠지. 나는 내 욕망이 뭔지 몰라. 하지만 소설을 읽는 사람들 또는 만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 욕망이 뭔지 아는 거죠. 이게 연애물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 중에 하나죠. 로코의 핵심이죠. 예. 나 너 사랑하냐? 아니다 뭐지? 그러니까 나 너 좋아하냐? 내가 저런 칠칠치 못한 남자를 좋아할 것 같아? 아니야. 하고 했는데 주인공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은 다 압니다. 독자도 알죠. 그렇죠. 그 나 너 좋아하냐가 되게 유명한 대사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아, 내 진정한 사랑은 그 남자였던 것 같아 또는 그 여자였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독자들은 다 아는 거죠. 주인공만 예. 몰랐던 거죠. 좋습니다. 좋아. 이상이 극적인 고난이고 이 드라마적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딱 한 줄로 하면 이렇습니다. 두 줄이 되긴 하는데 누가 뭔가를 간절하게 바래요. 뭔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이루기가 죽도록 힘듭니다. 네. 이거를 미국에서 하워드라는 사람이 강연 때 얘기를 했고 마블리라는 사람이 책으로 정리를 했고 이걸 심산 선생님이 번역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형 시나리오 쓰기라는 책이 아주 강하게 나오죠. 예, 원래 하워드와 마블리의 시나리오 작법이라는 책에 먼저 소개를 했고 이걸 가지고 다시 심산 선생님이 한국형 시나리오 쓰기를 만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원작 책에 예시로 든 영화가 전부 다 옛날 헐리우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요.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찾아보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영화를 예시로 들어서 다시 쓰셨죠 또 그렇죠. 심산 선생님이.
하워드라는 아저씨가 워낙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예. 옛날 책이에요. 네. 아, 저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는데 이게 욕망이죠. 그런데 이러기가 축덕 힘들다. 이게 고난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전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핵심은 고난이죠. 네. 제가 스토리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에 늘 얘기하면서 한 학기 내내 반복해서 말하는 하나의 문장이 바로 그거거든요. 누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데 예. 얻기가 정말로 어렵다. 그것을 결국 얻게 되든 얻게 되지 못하든 예. 이게 제가 이제 늘 한 학기 내내 하는 말인데 오늘 나와버렸어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하지 이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김태권 작가님의 플롯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과연 이 얘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그래서 저는 고난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제 스토리를 만들 때 주인공한테 고난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가는 변태예요. 자기의 분신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분신으로 주인공을 만든 다음에 그 주인공을 괴롭히거든요. 그렇죠. 네, 자켓 사이코패스란 말이 있잖아요. 약 그쵸. 그 트위터에서 제 별명이에요. 자켓. 자켓은 이제 오너캐죠. 자기가 만든 캐릭터. 사이코패스. 자기 캐릭터를 엄청나게 굴린다. 예. 저의 별명인데 다른 작가님들 이쯤에서 한번 자신이 그리고 있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자기 주인공에게 고난을 주는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캐릭터상 못 웃긴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웃기지만은 못 웃긴다라는 고난을 해서 여러분께 제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삶 속에서 그런 고난을 받고 계시죠. 다른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창작을 하시잖아요. 나는 어떤 식으로 주인공을 굴려보았다. 저는 얘를 괴롭혀야지라는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얘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저항하는 거죠. 캐릭터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일로 옮겨야 되는데 네. 그냥은 옮길 수 없으니까 사건을 주거나 갈등을 주는 거죠. 네. 제일 잔인하신 것 같은데요. 주인공 본인이 저항하는 거군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만들었다, 얘가 나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얘는 얘, 나는 난 널 만드는 것뿐. 죄의식 같은 건 별로 없어요. 내가 네. 괴롭힐 때. 네.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주인공 맞아. 입장에서는 작가의 그 방향 자체가 고난이 되는 거니까 결국 큰 의미에서는 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근황말을 말씀드릴 때 이번 주 했던 마감 신작이죠. 홍보차 슬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주인공이 조선시대 여자 화가예요. 어? 와, 네. 이것도 내가 못 들어본 얘기네요. 그렇지. 도대체 머릿속에 몇 개의 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록에 의하면은 8급까지 올라간 벼슬을 한 여자 화가인데 조선시대에 여성이 그림을 그려서 세종시절에 벼슬을 했다. 벼슬을.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 이제 기록이 잘 없는 여자분인데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작가의 상상력으로 뭔가 많이 이제 꾸며야겠다. 근데 이 여자의 기록을 보면은 사헌부였나? 의금부에 끌려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 그 강력계잖아요. 그렇지. 완전 고난의 고난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극한의 그렇죠. 신문 장소에까지 끌려갔는데 국정원 같은 데잖아요. 이 여자가 왜 끌려갔을까? 네. 그래가지고 끌려가게 되는 과정을 이제 저만의 상상력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여자로서 태어났으니까 또 씌어진 굴레라든지 이미 그 자체를 고난인데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심어주셨죠. 고난의 고난을 계속 얹고 있어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조선시대를 주로 그리는데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여자들만의 직업이 몇 개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몇 개가. 예를 들어 뭐 보부상할 때 뭐 남자는 또 능찜지고 여자는 예. 뭐 보따리를 한다 해서 뭐 그 정도 하고 뭐 주모 아니면 매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판매하는 기본적인 상인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농사는 같이 질 거고. 같이 하고 그 안에서 뭐 궁녀라고 해도 뭔가 이제 남자들을 좀 보좌하는 느낌이고 너무 몇 개가 없는 거 그러네요 정말로 사실 어디서 보니까 대장금 드라마는 있었지만 음식하는 것도 남자들이 하고 이제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의녀라는 집단도 있지만은 의녀도 이제 정식 뭐 지금으로 뭐 간호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고관대작들 잔치할 때 불려 나가고 아, 정말요? 그런 식이라 가지고 의녀도요? 의녀도. 아이고. 와. 이게 그걸로도 출세하려고 또 들어가는 또 이제 그 시대 여성들도 있고 그만큼 이제 길이 막혀 있으니까 이제 돌아서 가려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일단 주인공이 여자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뭔가 온갖 고난이 다 쏟아지니까 그리고 지금도 요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부모님들도 혹은 스스로도 좀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하지만 당시엔 뭐 20대가 넘어가면은 뭐 노처녀로 불린다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일정 나이가 돼버리니까 결혼 얘기가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고난이겠네요. 너 왜 시집 안 가? 안 갈 수도 있죠라고 얘기하려는데 당시 조선시대야. 여자 그 여자가 시집을 안 가면 그 고을의 관리가 처벌을 받아버리니까. 아 그래요? 왜 노처녀를 만들었니? 야 그런 시절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아 이게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난이구나 이러면서. 그렇군요. 여류화가 역사 속의 여류화가 얘기 실제 있었던 얘기죠. 있었던 사람이죠. 네. 도리화가란 영화가 그 얘기인가요 혹시? 아닌가? 모르겠어요. 도리화가 어딘가서 내가 접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네네. 이제 뭐 바람의 화원에서 뭐 신윤복이 뭐 여자였다라는 가정하에 풀어나가긴 했지만은 너무 좀 무리였는데 실제로 여자 화가였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열심히 원고를 그렸고 이번에 이제 냈네요. 피드백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엄청나네요 이거는. 이렇게 또 특정한 사건 말고 그 세계 자체가 주인공의 고난이 되는 설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스파르타쿠스 같은 드라마도 그랬고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모두 다 고난 그 자체인 경우. 그러니까 모든 세팅이 주인공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좋아, 좋아. 맞다. 갑자기 딴 얘기인데. 네. 진행하시는 작가님들 입금은 됐어요? 안 됐어요? 전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확인 안 해가지고. 아 저희가 팟캐스트 출연하신 분에게 돈을 드리면서 진행한 게 처음이에요. 맨날 이렇게 그쵸. 우리끼리 만나서 수다 떠는 방송만 하다가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예산 있는 방송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세입니다, 만세. 그 다음 목표는 이제 광고가 달리는 걸로. 아, 더할 나위 없죠. 근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광고죠, 사실. 이 자체가 광고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보면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광고가 성립되려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좀 새로운 광고가 필요한데. 저희는 후원도 안 받잖아요. 맞아. 참고로 그렇죠. 네. 예산만 갖고 진행하는 방송이죠. 네. 일단은 플롯에 대한 얘기를 김태관 작가님 편으로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 말고 나머지 두 분도 좀 이렇게 말 좀 껴주세요. 네. 네. 제가 아내한테 혼나요. 아내가 이렇게 들어보다가 네. 저희 아내님이 제가 이제 판사님이라 부르는데 네. 아내가 방송을 들어요? 가끔 가다. 아, 그때 권혁준 작가님은 형수님이 안 드시지. 사실 저도 되게 부러워요. 놀랍네요. 네. 아내가 방송을 듣다니. 사실 요즘 잘 안 듣는 게 들으면 저한테 안 좋은 얘기 할 거 아니까 자기들. 근데 제가 거의 마이크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 심각한 상태. 그게 왜 심각하죠? 듣고 모니터링도 해주시다니 단지 부러울 뿐이죠. 그렇죠. 저기 프레밍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저 혼자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댄다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 그러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적절하게 이렇게. 제가 팟캐스트를 매우 애청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이게 청취자들도 익숙해지는 타이밍이 필요해요. 네. 목소리에. 네. 근데 우리가 인원이 좀 많잖아요. 네. 네. 너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피곤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 헷갈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계속해서 조용히 있겠다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지금은 누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저만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 네. 목소리를 BGM으로 구별하셔도 아 괜찮은데 유승진 작가 말할 때 꼭 그 검은 구슬을 넣어주시고요. 한 마리 학 같은 존재거든요. 체형은 중국 팬더. 그러나 성품은 학
고고한 학 같은 우리 유승진 작가가 말할 때 꼭 자 계속해서 김태권 작가님께서 준비하신 얘기를 또 들어볼게요. 예, 김태권입니다. 아, 이 타이밍에서 예, 김태권입니다 하면 되게 웃으실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요. 왜요? 도대체 어느 지점이요? 되게 재밌을 줄 알았어요. 김태권입니다. 여기 어느 지점이 웃긴지 진짜 몹시 궁금해요. 시련을 또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이. 김태권 작가님 본인의 그 사회적 위치? 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너 쩔이다 이거야 지금. 너 쩔이야. 아닌데 아, 그 아니야? 뜻이 아니라. 그럼요. 일단 김태권인다 하면 네. 아, 뭔가 그 느껴지는 그 지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 지성. 네. 그렇죠 지성. 아 그런가요? 지성. 제가 알고 있는 만화가 중에 가장 지적인 분이신데. 그렇죠. 아 네, 김태권이라는 이름에서 웃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아. 그 그렇지도 않은데 참 큰일이네요. 김태권 작가님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인상은 분석적 사고, 체계적인 공부, 뭔가 그 잉크향이 먹물향이라죠. 잉크향이 굉장히 진하게 남아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뭐 하나 얘기할 때 체계적이고 조리 있고 분석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분이 자기 개그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감이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게다가 저는 사실은 개그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사실 김태원 작가님은 저는 이제 그 미학과 대학원에서 네네. 다니면서 네네. 학교에서도 또 봤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미학과 교수님들과 그냥 아주 자유롭게 전공 얘기를 나누시는 분이세요. 아, 아니요, 그거는 제가 개그가 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한테 어떤 인상이 남아 있냐면 네. 약간 그냥 교수님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네. 그 전문적인 대화가 오가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세미 교수, 아. 세미 정장이 아니라 세미 미학과 교수님 같은 느낌이 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 뭔가 제가 하는 개그가 재밌어서 선생님들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뭐 비슷한 그러면, 분들끼리 모여 계시면 또 큰 문제가 안 되는군요. 아, 문제가 될 정도로 재미가 아,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아, 참고로 김태원 작가님과 김낙호 작가 그 또 다른 한 명 만화 연구관님이라고 하셨는데 김낙호 캡콜드님이 캡콜드님. 네, 캡콜드님과의 그 유머 코드가 아주 잘 맞으세요. 아, 맞아요. 네. 그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 내가 저 사람보단 웃기다. 그 자부심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이게 바로 지옥의 풍경이죠. 그러니까 캡콜드님, 나코님이 항상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생각은 나코님이 저보다 되게 재밌는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사실 김나코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단점이 하나가 그거죠. 김나코님의 글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예. 참 감탄하면서 지냈고 또 그분 그 SNS에 프로필 사진이 송곳에 나오잖아요. 그 그림이 얼굴이 되게 지성이 넘치는 지성이 넘치는 얼굴. 그 아무튼 김나코님 제가 정말 만화계의 또 한 분의 지성으로서 너무 좋아하고 글도 잘 읽는데 굉장히 지금 마음이 심란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김나코님의 그 완벽한 지성의 한 가지 흠결, 네. 나보다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과 다른 점, 네. 그런 거죠. 그런 김나코님과 굉장히 닮은 꼴이 김태권 작가님이라고 지금 방금 우리가 들었죠. 그렇죠. 덜로 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속에서는 동의는 안 하겠습니다. 고난이네요. 이렇게 고난이 있어야 블러시 진행된다. 그렇죠. 하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다시 잘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웃기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도 됐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스토리를 짤 때 주인공을 어떻게든 괴롭혀야 된다 해서 괴롭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괴로운가, 왜 이 사람이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거를 원인을 대는 게 작가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또 역사물을 하다 보니까 역사물 저보다 훨씬 더 역사물로 잘하고 계신 유승진 작가님이 계시지만은 항상 이제 그 역사적 사건 안에서 이 사람을 괴롭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역사적 사건이더라도 이 지점 때문에 얘가 괴로웠을 것이다. 이제 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찾다가 아 나는 이게 제일 딱 맞는 것 같아 라고 찾아낸 플롯은 이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뭔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내가 이거에 대해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난 이걸 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무지하게 파요. 내가 노력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 해가지고 노력을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공을 해요. 근데 그때 밝혀지는 거죠. 네.
이 사람의 장점인 줄 알았던 게 사실은 단점이기도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러니군요. 그렇죠. 그 아이러니 때문에 파멸을 하게 되는 거. 저는 이 플롯이 되게 좋더라고요. 김태권 작가님 개인의 어떤 마음에 와닿는 취향에 잘 맞는 플롯의 종류를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예, 사실은 원래 이거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긴 합니다. 그렇군요. 종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를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말씀드려도 듣기에 버거우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야지 이제 듣고 아 그런 거구나 하실 텐데 어렵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네네. 누군가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열심히 그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인 걸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써왔던 방법들이 진짜 고난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자기가 믿었던 자신의 강점 혹은 예. 무기 혹은 그쵸. 친구 등등등이 사실은 나를 배신하는 거였다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의 제일 큰 고난이었다. 약점이었다. 예. 이런 아이러니. 예. 사실 이 아이러니를 되게 중시하는 또 작법 이론가들이 많잖아요. 예. 모든 이야기는 아이러니가 있어야 된다. 아이러니가 최고예요. 로버트 맥키가 다섯 가지 아이러니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뭐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세이브 더 캣이라는 예. 책에서도 훌륭한 로그라인 언제나 아이러니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아이러니라는 것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뭐랄까요 공통된 반복되는 일이다라는 예.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태권 작가님 말씀하셨던 그 플롯의 핵심에는 아이러니가 있네요. 내가 가장 믿었던 무언가가 나를 제일 배신하는 얘기. 그렇죠. 제가 또 한 말씀 드려도 아유 제발 예. 저번 주에 그 아 저번 회차 때 그 브레이킹 배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주인공 월터 화이트가 암에 걸려 있는데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화학 지식을 이용해서 참고로 마약을, 노벨상 수상자거든요. 마약을 만들어 팔아요. 자기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 모든 게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했고 예. 그걸 정당화 시켰는데 이거는 자기도 파멸시키고. 뭐 가족도 파멸시키고 뭐 그런 내용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김태권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 또 맞는 예시가 아닐까 해서 맞는 예시 예. 거의 뭐 정확한 예. 예시 같은데요. 브레이킹 배드가 사실 이게 제가 이 스토리 그러니까 이런 플롯을 무척 좋아해서 네네. 십자군 이야기 2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작법에 거의 다 항상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캐릭터가 십자군 이야기 2권에 나오는 보헤몽이라는 깡패 같은 양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야심이 되게 커요. 세계정복. 네, 김낙훈님하고 비슷한 박호준님하고 비슷한 그런 세계정복의 야심이 있어요. 몇 명 계시죠 그런 분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세계정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무기는 자기 자신의 그 모진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아... 저는 당신하고 뭔가 되게 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힘을 빌린 다음에 뒤통수 치는 거죠. 그래서 배신하고 또 힘을 키운 다음에 또 배신하고 힘을 키운 다음에 배신하고 그래서 이런 그 모질고 사악한 성격이 이 사람의 최고의 무기예요. 소시오패스적인 면모. 예.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적이 돼가지고 얘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몰락의 플롯이라고 이름 붙여진 하나의 유형. 그렇죠. 하위 유형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몰락의 플롯 자체가 이런 얘기인가요? 아이러니와 몰락의 플롯 두 가지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 되는 거죠. 하얀 거탑이 이런 얘기죠. 하얀 거탑도 그렇죠. 하얀 거탑의 주인공.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판에서는 이제 김명민 배우가 예. 분하셨던 예. 그 극중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장준혁이었나요? 장준혁. 장준혁 교수. 이 사람의 경우도 자기 자신의 능력과 야망, 열정 이걸 도구 삼아서 쭉 나가다가 예. 결국 자기 자신의 그 모든 더 미덕이 곧 악덕이 되는 순간을 만나죠. 예. 이 비슷한 거의 비슷한 예시의 플롯이네요. 예. 이게 사실은 의외로 고전 작품 중에 엄청나게 많은 플롯입니다. 아주 많죠. 왜 그러냐면은 옛날 사람들도 이걸 되게 재밌게 생각을 했나 봐요. 어떤 사람이 이걸 계속 뭐가 되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팠는데 끝에 가서 도달해 보니까 자기 망하는 길이었어. 네.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말의 원래 유래도 그렇지만은 이게 변증법이라고도 합니다. 다이얼렉틱이라고 하죠. 디얼렉틱해. 네. 그러니까 변증법. 변증법적인 구조의 이야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떤 것이 되게 자기한테 좋은 건 줄 알고 끝까지 밀고 갔더니 그게 반대되는 거. 대립물로 대립불로 싹 바뀌어서 나타나는 바람에 놀랬지 해가지고 망했다.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도 많이 있잖아요. 예. 아까 하얀 거탑 말씀도 하셨지만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저도 뭐 되게 웃긴 줄 알고 했는데. 더 안 웃기게 됐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도
그 약간 만화, 다른 예신 것 같습니다. 만화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만화가 스스로를 파괴를 그렇죠. 우리 네 명이 그 예시죠. 우리 네 명 모두 그 아이러니 속에 있어요. 그렇죠. 만화로 인해서 비참해지고 있는 사람들. 파괴당하고 있고. 네.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이걸로 계속 이야기를 만드는 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동양에서는 사마천의 사기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예. 정확히는 잘 모르거든요. 사기란 이름만 들어도 저는 뭔가 하고 싶지만 꼭 참겠습니다. 아, 저 이미 알겠네요. 예. 그냥 BGM만 하는 걸로 하고 사기가 이제 말했습니다. 아니 이러면 안 돼요. 김태권 작가님이 포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 꿋꿋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기라는 책을 가지고 사기를 치긴 되게 쉬운데 포기하셨어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사기를 함정에 꺾는 방, 함정에 사기를 꺾고 싶네요. 말았습니다. 네. 사기를 꺾고 싶네요. 괜찮은데요. 이걸 했어야 돼요. 이걸 했으면 혹시 웃겼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사기는 사실은 사마천의 사기는 잘 보면은 전부 전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전부 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사기나 열전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궁형을 당해서 내가 고자라니 하면서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옥 안에서 썼던 책들이 사기와 열전인데 다른 여타의 역사서들처럼 시간대 순으로 한 게 아니라 사기와 열전은 인물 중심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서가 시간대 순이라고 된 게 나중에 나온 얘기고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는 그렇죠. 네. 원래 이런 식으로 전기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시간대 순으로 재구성을 하면서 자치통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전개가 되는데요. 즉 다양한 사람의 얘기들이 묶음으로 있는 것이 사기와 열전이죠. 그러니까 사기 안에 열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 안에 뭐 본기 있고 세가 있고 열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전체라 그러잖아요. 기는 보통 그 왕이나 황제나 그런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의 전기고 네. 저는 그런 직함이 없던 사람들의 전기예요. 좀 서브캐들. 예. 아 서브캐인데 사실은 이쪽에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직함은 없지만은 나름대로 자기에게선 다 이 사람들이 메인인. 매력적인 서브캐들. 네. 그런데 네. 역사의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 망해요. 뭔가 좀 풀리다가 망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망했으면은 아예 역사서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한때 잘 나가다가 망해요. 네네네. 그래서 사마천이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 사람이 잘 나가게 된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밀어붙인 그거를 계속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사열전 같은 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한나라 이야기에서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사로 썼어요. 네. 이사열전. 예. 이사라는 사람에 대한 열전이죠. 그렇죠. 이사라는 사람에 대한 전기죠. 네. 그다음에 진승오광 본기라 그래서 진승이라는 사람. 진승. 사람 이름이죠 지금 이사 예. 진승. 예. 이사 진승이 왕이 되는 거에 대한 본기가 있고 항우 본기도 있고. 항우. 예. 여러 가지 아 진승은 세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승오광 세가가 있고 항우 본기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공통점인 게 뭐냐면은 출세를 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 출세를 해요. 출세하거나 자기 꿈을 이뤄요. 진성제 같은 경우에는 천하를 통일하겠다. 네. 그래서 천하를 통일하려면 욕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해서 밤새고 일을 해요. 그래서 밤새고 일을 하고 혼자 모든 걸 다 처리해요. 네. 그러다가 죽어요. 네, 순 작가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황제가 좀 편하게 살면은 더 오래 살았을 텐데 황제가 웹툰을 연재하다가 죽은 셈인 거죠. 저 오래 살고 싶어서 수은 중독 걸리고 막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네.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아 사실일 것 같아요. 거의 그런가요 지금? 근데 그 시황본기에까지 그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이거는 나중에 역사 얘기가 가면 좀 재미가 없어지니까 뺄게요. 나중에 네, 네. 아무튼 황제들이나 귀족들이 수은을 먹고 오래 살겠다고 하다가 망하는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욕망과 고난의 플롯이네요. 전형적인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망하다니.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수양제도 그랬고 이사열전 아까 말씀 나왔지만 이사란 사람도 뭔가 자기가 술을 잘 쓰고 머리를 빨리빨리 굴리면은 살아날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미천한 데서부터 그걸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계속 그 고난이 생길 때마다 머리 계속 굴려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더 굴리다가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사라는 사람이 그랬군요. 예. 이사진까지. 그럴 줄 알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정확히 예상했어요. 이사라는 사람이 그랬군요 할 때 함정을 파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분명히 뭔가
슬픈 얘기를 할 것이다. 고스란히 그 함정 안으로 들어오시네요. 제가 사마천의 구성이 없던 일처럼 싹 넘어가잖아요. 사마천의 구성이 이 사람이 처음에 욕망이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고난들이 닥쳤는데 그거를 이 사람 특유의 방법을 가지고 뚫고 나가요. 뚫고 나가서 중간에 끝나게 한 3분의 2쯤 지점에 이 사람이 최고의 절정에 올라서 야 좋다 하는 게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망하는 게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 그러니까 사마천이 쓴 전기들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은 하고 섬뜩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재밌네요, 진짜 이거. 네, 재밌어요. 그래서 고유명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괴롭긴 한데 좀 쉬운 방식으로 사기를 쭉 읽어볼 수 있는, 통독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역덕들은 많이 알잖아요. 역사 덕후들은 사기나 그 안에 본기 열전 이런 거 잘 읽어보고 재밌다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조실록도 정말 재밌는 내용 많거든요. 근데 그거 읽어보는 역사 덕후들 말고 보통 사람들은 약간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거 약간 번외편 질문인데 우리나라의 그 박시백 작가님이 그려주셔서 조선왕조실록은 많이들 읽어보셨단 말이죠. 근데 사기 이런 것들은 어서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사기는 전체 번역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췌 번역된 책들도 있고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초심자를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기 어떻게? 그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요코야마 미스테루 선생이 또 사기 만화로 집필하지 않나요? 그 철인 28호 왜 요코야마 미스테루? AK 코믹스 쪽에 책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사마천 이야기만 다루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또 각색해서 다루는지는 저도 이제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 짤방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삼국지 그렇죠. 관우사 그림 아시죠? 그게 이제 요코야마 미스테루의 삼국지 시리즈인데 아시죠? 그 짤방 자네는 할 줄 아는 게 뭔가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잠을 자는 이유 그잖아요. 공명의 함정이다. 그 작가님 철인 28호의 원작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기를 그리셨을 수도 있다고요? 그 사기는 그리셨는데 권수가 꽤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단지 사마천의 이야기만 실은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각색된 거를 실으신 것 같은데 그 고우영 선생님 18살약의 앞부분도 캡처는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최지충 작가 있잖아요. 최지충 작가가 사기에서 제일 재밌는 게 사공자 열전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조폭 얘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기 느와르. 느와르죠. 진짜 이 사람들이 느와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왕족이라서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상한 사람들 약간 좀 무시무시한 주먹 쓰고 칼 쓰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밑에다가 이 집단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출세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하에다가 호령을 하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왕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천하를 호령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견제를 받아서 죽게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최지충 작가 대만의 작가님이요? 예, 최지충 작가가 그 얘기들만 모아가지고 사기에서 그 얘기들만 뽑아가지고 만화를 그렸어요. 아 이거 청취자분들 꿀팁입니다. 그 사기 다 읽어보시기 좀 부담스러우면 이런 거 뭐 고우영 선생님 거 최지충 작가의 사공자전 사공자 열전으로 열전에 들어가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기나 이런 기전체 방식의 문제점은 캐릭터 하나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딴 사람 전기를 읽을 때 그 캐릭터하고 사건들이 계속 겹쳐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캐릭터 하나 잡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고영 선생님의 18살약이나 아니면은 최지충 작가님 거 아니면 요코야마 미스테로 선생의 작품 같은 걸 읽고선 좋네요. 읽으시면은 편하게 읽어 들어가시죠. 아 좋다. 사기에 접근하는 초심자를 위한 비기너 가령 가이드. 아까 뭐 저 김태곤 작가님 말씀하신 작품 읽고 나서 이제 뭐 이사 열전이라든지 뭐 진승 오강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 순으로 하면 아마 접근하기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사 진승 오강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편한 방법은 딱 그 사기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아는 사람 이름부터 보시면 돼요.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하여튼 진시황은 알겠죠. 아 맞네, 그렇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동양 쪽 고전에서 지금 말씀하신 아이러니가 담겨 있는 플롯의 예시로 사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서양에도 무지하게 많죠. 서양에서는 사실은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네. 욥은 조금 달라요. 욥은 조금 다른데 욥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일단은 동양 쪽 얘기를 들어봤고요. 서양에서 대표적인 영웅이 이렇게 망하는 영웅이 오이디푸스입니다. 의외로. 오이디푸스. 왜 의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팔자가 드센 사람. 그렇게 볼 수도 하죠. 있죠. 네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한 그래놓고도 자신은 몰랐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 신탁을 태어나자마자 신탁을 예언을 듣습니다. 예언이 뭐냐면은 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랑 결혼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갖다 버려라 해가지고 갖다 버렸는데 네. 죽이라 그랬는데 못 죽이고 살려줬더니 다른 나라에서 왕가에서 데려가서 왕자로 키워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나에게 황금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있을 거야 하고 또 자기 신탁을 들으러 갔더니 어 손님의 운명은 이렇다는데요. 자기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한다는데요. 라는 얘기를 들어요.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 되니까 집에서 나갔죠. 네, 집에서 그래서 안 되니까 집에서 나갔는데 이게 벌써 두 번 꼬인 거죠. 그렇죠. 하나는 운명을 피하려고 집에서 내보냈는데 그 피한 운명을 또 피해버려서 원점으로 돌아왔어.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결혼하게 된 거죠. 아버지 죽이는 경우도 되게 어이없잖아요. 길 가다가 노인을 때려서 죽여요. 이 나쁜 놈 아니야 이거. 근데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길에서 노인을 때려 죽이는 건 큰 문제가 아닌 사례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먼저 장난 아니 무슨 누가를 해요? 아니 먼저 맞으면 그러니까 그리스 아, 뭐, 정당방위.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도덕이 되게 독특한데 이걸 알고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데요. 네네. 낯선 사람이 왔을 때 통성명을 하고 친해지면은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손을 못 대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우정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정을 한번 맺어 버리면은 이 사람이 원수였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도 이 사람은 친구가 돼버렸으니까 안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스 얘기, 신화나 서사시들 가끔 보면 와서 일단 밥부터 얻어먹고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종류의 모티브가 여기저기 역사나 중세 혹은 판타지에서 많이 나오죠. 예. 그 집안에 들어가서 빵과 소금을 먹으면 절대로 해할 수 없다는 뭐 그런 게 원래 그리스 때부터 예. 그리스 때부터 있던 얘기죠. 그런데 그렇죠. 거꾸로 얘기를 해서 통성명 안 하고 친해지기 전이면 때려 죽여도 큰 죄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예. 일종의 어떤 자연재해 같은 존재에 들어가잖아요. 타인이라는 것이. 그렇죠. 경계하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래서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 길 가다가 마주쳤는데 손지검을 하려는 노인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노인의 하인이 비켜라 하고 한 대 툭 쳤더니 이 자식이 날 때려 하면서 어차피 통성명도 안 했겠다 하면서 죽여버린다. 그러면 누가 날 때리려고 그러면 일단 자기 이름부터 부르면 되는 거네요. 나는 누구요? 통성명을 일단. 그러니까 통성명을 하고 친해지면은 죽기 전에 일단 거예요, 이름부터 원래는. 까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 서양이 좀 그런 거친 풍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주의의 뿌리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나 모든 이들에 대한 모든 이의 투쟁 상태가 가끔 비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북구 신화 중에 보면은 그 어떤 영웅이 어디 가서 아들을 낳고 오면서 나중에 어딜 가서라도 자기 이름을 대지 않도록 가르쳐라 라고 해가지고 걔가 나중에 이 아버지의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모르고 죽여버리고 마음의 부담 없이 죽여버리고 거기서 명함만 교환했으면 수도 죽지 않아도 되는데 명함만 교환하면 명함 되죠. 교환의 역사 그렇죠. 아, 일리아스에는 실제로 명함 교환해가지고 서로 싸우다 말고 명함 교환한 다음에 안 죽이고 선물까지 교환하고 헤어지는 거죠. 야, 진짜 묘하네요. 네. 서로 이렇게 칼 들고 싸우다가 네. 그 주섬주섬 일단 명함 서로 교환하고 나면 네. 괜찮은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질 것 같으면 일단 굉장한 기술이잖아요. 내가 질 것 같다 싶으면 일단 명함부터 꺼내는 그 질 것 같은 상태가 되면 혹시 우리 아버지랑 당신 아버지랑 아는 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아는 사이면은 못 죽이는 거예요. 아 잘못 짚으면 죽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OX 퀴즈 같은 거네요. 잘못 짚어서 뭐야 원수였잖아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도냐면은 이걸 네. 관장하는 신이 제우스예요. 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낯선 일을 보호하는 제우스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그래서 통성명을 하고 친해지면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손대면 제우스가 직접 와서 때려 부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꿀잼인데? 예. 네. 네. 근데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죽여도 되는 구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는 뭐 죽였다고 잘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 죽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종교적으로 정화하는 의식이 네. 있어요. 네. 하지만 뭐 그게 뭐 지옥 갈 정도 아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소 자기 대신 소 대신 바치고 뭐 아, 에이 막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가 불쌍. 소는 누가 키워 막 이제 아, 실패였네요. 아니 괜찮았어요 이번에.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원래 얘기에서 벗어났지만은 그리스 도덕관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나중에 신화 얘기하면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아, 근데 꿀잼인 게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첫사랑 얘기 제일 재밌거든요. 오늘 얘기 중에서 요 김태권의 옛날 이야기 코너 아주 재밌네요. 아, 그래서 신화 나오면은 이런 얘기들이 가끔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고편. 예. 제우스도 보면은 야한 얘기 나올 때. 아, 그렇죠. 19금 발정의 신. 19금 쪽에선 제우스까지 갈 수 있죠. 아, 제우스가 그렇게 할 때마다 헤라가 화를 내는 이유도 원래 있어요, 따로. 네. 왜냐하면 헤라가 가정을 보호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업무에 직분에 충실한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은 접어두고 네.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그냥 사고로 때려 죽인 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여기서. 과실치사죠. 예. 그리고 나서 미망인인 자기 미망인이란 원래 쓰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다는 사실 피시하지는 않죠. 예. 네.
아무튼 이렇게들 보통 소개를 하니까 남편을 잃은 네.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팔자가 드세다라고 보통 얘기가 되죠. 아, 근데 그 뭐야 실수로 노인을 죽였다고 칩시다. 예. 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도 뭡니까? 그 배우자라는 건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 참고로 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무지하게 많이 찾아서 읽은 사람이지만 예. 시청자들을 위해서 질문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아, 다 알아요. 예. 오이디푸스의 제일 공적은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때려 부수고 다니는 와중에 괴물을 물리칩니다. 그렇죠. 영웅은 괴물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때 이때 웃긴 아니 이때 웃긴 일이야. 이때 물리친 제가 영웅을 웃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그것도 재밌네요. 몬스터한테 가서 웃기고 다니는 영웅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웃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개그 실패하고 끝장을 보게 되는 그런 영웅의 이야기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고대에 그런 것도 있나요? 웃기지 없어요. 않는 놈은 죽여도 된다는 법도라거나. 약간 비슷한 얘기가 뭐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아, 그래요? 아, 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보면은 재미없는 얘기를 해서 상대편을 골아떨어뜨린 다음에 죽이는 게 있어요. 야, 뭐 복학생인가요? 그 오비디우스는?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가서 이제 그 아, 오비디우스의 얘기에 오비디우스? 아,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보면은 제가 오비디우스라고 그랬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이디우스라고 했어요. 아무튼 아, 저도 뭐가 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쓴 시에 보면은 헤르메스가 가서 상대편을 재워서 죽여야 되는데 안 자니까 재미없는 얘기를 길게 해 가지고 재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대학에 가면 항상 복학생들이 그런 존재들이 있죠. 예. 요 영입해서 데려갈 수 있겠네요. 예.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플롯 없는 이야기를 나열해서 그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나열하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겪지 못하면은 이렇게 상대편을 해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네. 죄송합니다. 또 계속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은 오이디푸스가 이름 벌써 너무 많이 오자 오씨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고 있는데 오이디푸스가 이제 그 또 안 웃겼죠? 예. 예. 오이디푸스가 확인하지 마세요. 예. 아 덥네요. 왠지 개그를 시도한 나네요. 뒤에 실패했다 싶으면 확인하지 마세요. 말아주세요. BGM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하던 얘기를 까먹을 정도입니다. 오이디푸스가 영웅이에요. 왜 영웅이냐면은 스핑크스를 물리쳤어요. 그렇죠. 스핑크스가 퀴즈를 냈는데 그 퀴즈를 사람들이 다 못 맞추는데 오이디푸스 혼자 가서 풀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들이 여기서 종합되죠. 예. 아침, 점심, 저녁에 블라블라블라 그거. 예. 그래서 뭐 그 퀴즈까지 얘기할 건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오이디푸스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죠. 그러니까 이빨을 털어서 괴물을 물리친다. 그렇죠. 지능으로 괴물을 물리친다. 이런 사람이 좀처럼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한 가지 생각을 해주세요. 오이디푸스의 무기는 이 사람의 강점은 퀴즈를 푸는 능력이다. 지능이다. 요거를 하나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지만은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 있잖아요. 영웅이 몰락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장점이라 여겼던 능력. 예, 그게 이제 오이디푸스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왜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오이디푸스를 의외의 플롯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보통은 오이디푸스는 운명 비극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운명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고대 그리스의 최고의 잘 쓴 비극이라고 얘기되는 오이디푸스 왕을 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읽어보면은 네네. 운명 때문에 망하는 걸로 그리고 있질 않아요. 그렇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오이디푸스 왕이 망하는 이유는 운명 때문이 아니라 집요한 지능 때문에 망해요. 자신의 지능. 네. 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문답 때문에 망해요, 전형적으로.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야기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의 시작은 스핑크스가 네. 모든 사건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릴 때 버려졌던 것도 끝나고 스핑크스 물리친 것도 끝나고 어머니랑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것도 이미 지나 있고 어머니랑 네. 결혼한 상태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앞에 얘기들이 끝난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성공적인 어떤 왕이 돼서 예.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왕이 돼서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이 풀어야 할 과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망은 욕망이 처음에 제시가 돼요. 뭐냐면은 이 도시에 큰 전염병이 도는데 이 전염병이 도시에서 도는 이유가 전에 죽었던 노인 왕이었던 라이오스 왕의 살인범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인범을 잡아야 이 상황이 끝난다. 전염병이 끝난다. 신들이 노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을 해결해라.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의 플롯이 추리 소설하고 추리 문학과 아주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탐정 오이디푸스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지력을 끝내주게 발휘를 합니다. 왕년에 한끈 날렸던 그렇죠. 용사였는데 내가 엄청나 내가 영웅이 어떻게 영웅이 된줄 알아? 나는 내 추리력으로 영웅이 됐어. 내 지력으로 영웅이 됐어. 해가지고 IQ 영웅의 숨씨를 발휘를 해요. 네네. 그래서 IQ 영웅의 숨씨를 발휘를 해서 범인이 누군지 찾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찾아요. 사람들 다 불러놓고 찾고 누구 불러놓고 찾고 누구 불러놓고 찾고 하다가 중간에 눈치를 채죠. 점점점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 난데. 아 이거 난데. 그때 그 사람 죽인 건 난데. 이거를 그때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보고 있는 모든 청중이 압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리스 비극을 보던 관객들은 이야기를 알고 와서 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자기 어머니랑 결혼했단 말이야? 라는 걸 모르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 오이디푸스 그 어차피 자기 아버지 죽고 어머니랑 결혼한 얘기 아니야 하고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러 온 상태에서 오이디푸스가 계속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러니. 네, 아 저 사람 지금 아이러니죠. 좀만 더 알면 네. 지가 그랬다는 걸 좀 있으면 알게 될 텐데 나는 그 상황 전체를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등장인물들도 전부 그 문제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덮어두십시오. 특검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특검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그러죠. 우이씨 내가 추리 영웅인데. 그러니까요. 내가 이걸로 성공한 사람인데 이걸로 계속하겠다. 네. 그래서 오이디푸스 어머니도 나중에 가서는 더는 하지 말라고 제발 더 이상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이디푸스도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괴로운 결론이 나오더라도 나는 이 답을 들어야 되겠다. 그쵸.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안으로 울면서 안으로 우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화를 내면서 안으로 뛰쳐 들어가 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관객들은 아는 거죠. 안에서 자살하겠구나. 이거 오이디푸스는 끝까지 결국 대답을 드러냅니다. 네. 나다. 진엔딩. 네. 그리고 진엔딩을 보고 셀프 눈찌르기를 하죠. 그 들어가서 죽은 어머니를 보고 그 브로치를 뽑아서 자기 눈을 찔러서 피를 출출 흘리면서 나옵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 진짜 하드 고어예요. 고어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예. 아무튼간에 그 브로치 얘기를 하면 그리스 브로치의 더 고어한 얘기들도 있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얘기가 덮어두어 주세요. 정말 재밌어요. 덮어놓겠습니다. 아 되게 재밌네요. 또 그 사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뭐 토탈 리콜이라거나. 예. 메멘토라거나 예. 정말 수없이 많은 천재적 플롯들의 원형이 예. 오이디푸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발견의 플롯과 예. 범인을 잡는 추구의 플롯과 예. 스스로 몰락하는 몰락의 플롯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예. 오이디푸스가 된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플롯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오이디푸스가 애초에 성공했던 가락이 그 똑똑함이었는데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걸 읽어가다가 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웬만한 작가들이 하나 골라서 제대로 쓰기도 아주 쉽지 않은 예. 녹록치 않은 유명한 플롯들이 있어요. 예. 아까 말했던 추구의 플롯은 특정한 어떤 목표를 찾아서 추구하는 예. 혹은 추적의 플롯 예. 주로 이제 공포 추리에서 많이 나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성숙의 플롯이나 예. 몰락의 플롯 이걸 어떻게 다 때려박아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을까 했는데 그게 오이디푸스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사마천이 쓴 전기들도 그런 게 아주 많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네. 대단히 재미있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변증법적 플롯, 변증법적 플롯. 아, 발음이 어려워요. 변증법적. 네. 아, 변증법적 같은 느낌인데. 변증법적인 네. 플롯. 아, 웃기려고 한 거 아닌데. 어, 예. 되게 아유, 성공했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웃기려고 하는 걸 포기했을 때 웃긴 게 나옵니다. 아이러니죠. 역시 인생은 아이러니로 가득해 있어요. 예, 뭔가 놀림받는 기분이지만은 웃겼다는 사실 자체로 즐거워하고 예, 있습니다. 아, 너무 꿀잼이네요. 변증법적인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다 하고 파고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었어 라고 나오거든요.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점은 이게 어떤 인생에 대해 통찰이 있어 보이는 실제로 통찰이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네. 통찰이 있어 보이는 점도 있는데 또 하나 좋은 점은 그거예요. 나쁜 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플롯을 짜거나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특히 역사물이다 보니까
누구를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게 참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굴 나쁜 사람을 만들고 누굴 좋은 놈을 만들어서 선악구도로 이야기를 푸는 게 상당히 좀 캥기더라고요. 그게 취향이 안 맞는 작가들이 분명히 많아요. 취향에도 안 맞고 그런 얘기를 볼 때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꼭 적을 만들어야 되나 혹은 꼭 저 뭐 이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을 들여다 놓고 예. 필요해서 나쁜 놈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작가들도 많아요. 실제로. 실제로 배트맨 보면은 조커 재밌잖아요. 아, 조커 매력적이죠. 매력이 있잖아요. 슈퍼맨보다 보면 렉스루터 매력적이고. 그렇죠. 맞아요. 잘 만들어진 악당들이 매력적인데 취향에 따라서 확실히 악역이라는 미덕을 안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정의로운 주인공을 쓰고 싶지 않은 것도 강해요. 그래서 주인공 자체가 악역이 돼버리는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도 완전히 정의롭거나 어떤 사람도 완전히 부정한 사람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이 모든 주인공이 몰락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원인에서 몰락을 한다면은 이거는 꼭 굳이 나쁜 놈을 안 만들어도 그러니까 절대 조그만한 나쁜 놈들은 많이 나오죠. 근데 절대 악을 만들지 않아도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 플롯을 되게 선호합니다. 어, 굉장히 지금 그러네요. 아주 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었네요. 그러니까요. 좀 웃기긴 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전혀 않았어요. 하지만 많은 걸 얻었어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김태건 작가님이 좋아하는 플롯은 자기의 능력을 이용해서 승승장구하던 주인공이 예? 자기의 능력이라 믿었던 것에 의해서 몰락하는 아이러니를 품고 있는 플롯. 와, 그렇게 정리해주니까 되게 있어 보여요. 예. 이러나요? 좋은 플롯 같아요. 변진법적 플롯. 네. 아. 그 플롯. 사실 이거는 꼭 토비아스가 정리한 20가지 플롯의 이름 중에 하나에 속하지 않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청취자분들께 그렇죠. 안내를 해드리고 꼭 무슨 추구의 플롯, 무슨 플롯, 그 책, 토비아스의 그 유명한 책에 나와 있는 20가지 플롯이 실제로 존재하는 플롯을 나누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다른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김태건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래서 또 워낙에 역사물 위주로 그렇죠. 작업을 하시니까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예시를 역사물에서 가져오셨죠. 그러니까요. 동양의 역사, 사기.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고 안 드리고 넘어간 게 욥기가 있었죠. 네네네. 그렇죠. 뿌려진 떡밥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해주십시오. 욥기는 이거에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몰락을 안 하니까요, 그때. 결국은 구원되잖아요. 예, 잘 되기 때문에 이거에 안 맞아요. 맞네요. 그렇네요. 약간 다른 플롯이군요, 이건 또. 욥기는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네. 그렇죠. 굉장히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오랫동안 저 고민하게 만든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욥기의 핵심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욥기의 핵심은 이 사람이 병이 걸려서 그러니까 신세가 망했다가 핵심이 아니죠. 이 사람이 왜 신이 날 이렇게 괴롭혀?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한테 따지고 드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욥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영어로. 이 얘기를 코엔 형제 영화랑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잡이라는 잡, 잡기. 예. 한번 부고부 잡. 그렇죠. 예, 부고부 잡이라고 써 있죠. 부고부 잡. 예. 되게 웃겨요. 사실. 잡지인가? 뭐 그런. 잡지 괜찮다. 감사합니다. 욥기 잡지. 이게 나중에 한군요. 예. 이거 되게 고풍스러워. 아니 되게 개그가 고수준 높은데. 고수준의 수준 높은. 낙고님 듣고 있습니까? 자, 예, 그래서 김태관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플롯의 예시로 사기와 오이디푸스 왕, 예? 소포클레스 예.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 플롯을 그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역을 만들지 않고 이야기를 끌어갈 수가 있고 그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주인공한테 초점이 확실하게 갑니다. 그렇네요. 네. 창작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한쪽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늘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야기 전개도 상당히 두서없이 전개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재밌는 이야기는 다 집어넣는 편이다 보니까 네. 이야기가 안 그래도 중구난방이 되기가 쉬운데 이걸 어떻게 좀 초점을 맞춰서 가져갈 필요가 있죠. 끝까지 초점을 유지하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되게 다루기 힘든 플롯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런가요? 쉽지 않은 플롯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 아이러니를 작가 본인이 조망하고 있지 않으면 그쵸.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통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생, 주인공의 인생을 완전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지 않으면 구성하기 좀 어려울 수 그치. 있으나 그 캐릭터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아까 낯선 그 그리스의 이 사람들 방식 예예. 통성명을 뭐 한다거나 예. 이런 또 문화를 모르면 또 이제 이해하기 힘든 플롯이다 보니까 예. 이야기 그렇긴 하네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현대물 중에서 예. 예시를 좀 하나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플롯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대물이 뭐가 있을까? 제가 말했던 토탈리콜과
슈퍼맨 레드선이 딱 이거죠. 어, 레드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슈퍼맨 관련된 작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좋아하는 만화인데. 슈퍼맨이 소련에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슈퍼맨이 12시간 늦게 지구에 도착하면 어떻게 됐을까로 시작을 하는 만화입니다. 재밌다. 12시간 차이로. 예, 12시간 빨리일 수도 있고 늦게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 안 떨어지고 소련에 떨어져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인민 영웅으로 자라납니다. 재밌다. 그래서 소련의 서기장이 돼요. 네. 근데 이때 슈퍼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소련의 배트맨이고. 아. 소련 배트맨은 왜 저항을 하게 됐냐면은 소련의 비밀 경찰한테 부모가 살해당하잖아요. 어릴 때 와서 영원히 고통받는. 네. 그래서 배트맨이 이제 그 러시아 모자, 털 달린 모자를 쓰고 나오는 배트맨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된 렉스 루터가 있습니다. 아, 그게 약간 다른 평행 우주에서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원래 네. 거기가 마블이나 DC가 네. DC의 평행 우주에서 그런 세계관이 또 있나 보군요. 아, 이거 아주 재미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슈퍼맨 만화인데요. 그래가지고. 슈퍼맨이 자기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네. 노력을 하는데 주제 자체도 매우 좋아요. 아주 선한 의도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질 것인가. 결론은 아니더라. 대부분의 재앙은 선의에서 시작된다는 예. 말의 예시군요. 그래서 슈퍼맨이 나중에 모든 일을 망치게 되는 근원으로 이제 지목이 되는 그런 오. 아주 흥미로운 만화입니다. 한국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레드선. 예. 오. 정식으로 출판이 됐다고 하니까 한번 네. 찾아보실 분들은 레드 보시고 레드 선의 선이 그 아들 할 때 선입니다. 아 그래 아들 선자입니다. 아, 태양 선자가 아니라 네네네 붉은 아들. 좋네요. 그거랑 아까 유순진 작가님 말씀하셨던 브레이킹 배드. 좋죠. 올드보이도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올드보이네요. 아 올드보이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플롯 영화판 올드보이. 그렇죠 영화판이죠. 좋습니다. 현대물 예시까지 지금 각자의 입으로 한 서너 개가 나왔고요. 예. 고전도 동양 서양이 나왔고 아주 풍성한 예시를 예.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얘기를 제가 항상 마지막에 정리할 때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 지론이 예.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어떤 해석, 인생의 한 지점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예. 아, 뭐 멋있는 말을 정리할 수 없을까? 인생의 어떤 단면이죠. 저는 이게 딱 그 인생을 잘 보여준 것 같은데요. 다들 자기 그러니까 사람 요즘에 제가 뉴스 보면서 항상 느끼는데 그러니까 옛날 책을 볼 때 말고 뉴스 보면서 느끼는데. 사람이 실패하는 제일 큰 원인은 자기 성공했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초년에 자기가 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성공했다라는 걸 한 번 더 써먹으면 실패해요. 네. 그렇죠. 아. 김정호 작가님이 과거에 누군가를 웃긴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정말 기억이 있죠. 문제예요. 많이 있어요. 누군가를 빵 터뜨렸던 기억이 여전히 지금 김태환 작가님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이러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때 웃기지 않았느냐 했을 때 사실 그때 안 웃겼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발견의 네. 어떤 모순된 플롯. 네. 굉장히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예. 김태환 작가님의 옛날 이야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중간에 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긴 했네요. 청취자분들이 이거에 대해 좋은 반응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쪽으로 가고요. 좀 오늘 확실히 그 김태원 작가님의 그 어떤 캐릭터는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책인가요? 아까 뭐 변증법적 플롯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 김태원 작가님의 그 작품을 아는 사람의 연장에서 네. 좀 더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청취자는 저 재미없는 아저씨는 누구냐 이랬다가 네. 오늘 얘기 들으면. 약간 그 멋있는 이면을 본 것 같은. 야 진짜 박식하다. 참고로 지금 박식은 소용 없습니다. 웃겨야 됩니다. 아무런 대본 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사실 아무 대본이 없잖아요. 오늘 얘기 나왔던 뭐 소포클레스니 뭐 오이디푸스니 다 이거는 거의 즉석으로 네. 얘기가 나왔던 거죠. 개인적으로 좀 이제 안타깝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 김태권 작가님의 말씀말 중에 이제 약간 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라디오가 아니고 뭐 눈에 보이는 거라면은 빨리 훑고 딱 넘어가면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움이 또 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아프리카를 갈 수도 없고 예. 팟캐스트라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단점이죠. 인생 말씀 나왔으니까 네네. 하나만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그거죠. 그 주역에서 그런 거 있대잖아요. 초년운이 좋은 게 제일 대흉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초반에 잘 돼가지고 막 예, 인생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그러니까 맞아, 맞아. 젊어서 잘 됐던 기억이 이걸 또 하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붙잡고 늘어져서 안 되는 거. 그렇죠. 리즈 시절이 어릴 때 오면 혹은 그 모테키라 그러죠. 예. 모테키가 유치원 때야. 뭐 이러면 이제 그 친구의
인생은? 나머지 인생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슬픈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연민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하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태권 작가님이 좋아한다고 가져오셨던 그 플롯이 네. 되게 어떤 먹먹함을 주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되게 느끼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시가 되는 작품도 많은 것 같고 예. 한번 내가 보는 인생은 이런 아이러니다 생각하는 작가 지망생 여러분들은 이 플롯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서 이야기를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플롯은 저작권 프리입니다. 예, 플롯이라는 건 우리 모두의 공공의 재산이죠. 참고로 말씀해주셨던 김태권 작가님의 플롯 저도 한번 참고 삼아서 단편을 써보고 싶어졌고요. 예. 자 이제 저희 벌써 지금 얼마나 녹음했냐 벌써 아유 한 시간 반이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한 시간 만에 끝내려고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 저희가 준비한 건 꼭 해야죠. 돌아가면서 근황으로 시작했으니까 작가로서의 근황, 다른 근황, 다른 버전의 근황으로 마무리를 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즐겼습니까? 최근 가장 한번 하면서 네. 최근 가장 재미있게 본 콘텐츠를 소개해 주시는 시간.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죠. 누구부터 할까요? 지금 다음 녹음이 롱터뷰인데요. 이번 롱터뷰의 주인공 메인 캐릭터가 와 앉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우 뻘쭘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네. 언제나 인기 스타 미티 작가님이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 끝내야 돼요. 누구부터 할까요? 그럼 저부터 할게요. 네네. 어떤 컨텐츠를 즐겨 오셨습니까? 아까 그 이종범 작가님이 그 리비아의 게롤트 말씀하셨는데 가처3. 원래라면 슈로데 이번에 발매돼가지고 그 얘기할까다가 이번에 또 슈로데 비슷한 시기에 발매된 또 인왕. 인왕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니오. 아 인왕. 완전 게롤트랑 생긴 게 똑같아가지고 갑옷 입힌 게롤트 일본 갑옷 노란 머리 게롤트 사무라이 복장의 게롤트 그렇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임은 플스4의 독점이었나요? 독점 플스4 독점에 그 새로운 게임 있어요 그 다크 소울류라고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제 튜토리얼만 깨면은 쉬워진다 그래가지고 튜토리얼이 제로예요? 제로 뭐 이게 진행되면은 이제 아이템 파밍이 되니까 죽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난이도가 좀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뭐 경험치가 쌓이는데 초반이 그럼 튜토리얼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 인생은 실전이야도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초반에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은 것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옛날 북두신권 배우는 방식 아니에요. 때려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이게 이 튜토리얼만 견뎌라는 얘기만 듣고 하는데 이게 적들이 너무 센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무찔러 이런 걸 진짜 칼 한 자루로 무슨 진짜 엄청난 갑옷을 입은 애들을 제껴야 되는데 그거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임인가요? 엄청 잘해야 되는데 보니까 엄청 잘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요? 샛길이 있더라고요. 아 도망가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옆에 계단이 보여가지고 쪼르르 가니까 바로 이제 보스가 나오더라고요. 왜 힘든 거를 그러니까 튜토리얼이니까 자기가 얘랑 싸우고 싶으면 이제 싸우는 거고 아 연습 겸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거기서 막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까봐 얘기하자면 제가 기대하는 게임이거든요. 그 뭐야 저 게임 포 아너랑 인왕 두 개를 놓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엄청 어두운 세계관에 어두운 느낌의 갑옷 입은 사무라이 갑옷 입은 외국 얼굴을 한 주인공이 적들을 칼로 베어 넘기면서 모험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데 이제 튜토리얼 딱 끝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쉬워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꿈과 희망이 차 있어가지고 아마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좋은 거 즐기고 오셨네요. 네. 다른 분들은 또 뭐 즐기고? 네, 뭐 저는 그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아무래도 액션 뭐 이런 만화 그리다 보니까 네네네. 그냥 그런 배틀물 만화를 많이 참고해서 보는 편이에요. 네. 최근에 재밌게 본 거는 이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아, 네. 재밌죠. 그렇죠. 네. 히로 아카. 네. 코에이 호리코시인가 이런 분 작가님께서 그러신 건데 왜 최근에 신원나블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원펀맨이랑 그리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그다음에 블랙 클로바인가요?
어, 그 원납을 앞 글자는 똑같은데 다른 작품으로 바뀐 그래, 용어가 네, 있어요? 신원납이래요. 어, 예, 그런 게 있어요? 새로 바꿔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블랙 그 클로버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원래는 그 원납이 뭐 원피스, 나루토, 나루토 블리치, 블랙잭 생각부터 나서 블랙잭 너무 언제적 블랙잭입니까 진짜.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좀 재밌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막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막 신곡 나온 막 이렇게 또 어. 찾아보고 하는 그런 만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건 손을 되게 잘 그리세요 이분이. 그렇죠. 네, 손을 맞아요. 되게 잘 그리시고 표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고 요즘 눈여겨보는 컨텐츠입니다. 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피규어를 구경하고 싶으면 제 연구실로 오십시오. 준비돼요. 예, 김태권 작가님은? 예, 제가 요즘 제일 재밌게 보는 컨텐츠는 약간 이상한 얘기인데요. 대통령 대리인단. 멘트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어, 콘텐츠지요. 예, 네. 재밌는 콘텐츠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즐겁게 감상하다 오셨나요? 아니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하고 좀 보게 되는 많은 설명이 됐습니다. 예. 이상하잖아요. 참고로 지금 이 녹음되는 시점에서의 가장 재밌었던 언행이나 뭐 이런 게 뭐였나요? 대리인단에 이게 녹음이 약간 나중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지금 시차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제일 그 꿀잼, 핵잼 포인트는 영상 편지죠. 영상 메시지.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시는 분마다 다 포인트 모의한 포인트가 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관 작가님은 대통령 대리인단을 컨텐츠로 즐기고 오셨고 저는 최근에 즐기고 온 거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은 제가 잘 그 간과하고 있던 분들이셨는데 그 러시아 룰렛을 처음 듣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듣다가 노래하는 분들 네 레드벨벳은 걸그룹입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잘 몰라서 네 SM 소속의 걸그룹이고요. 굉장히 파워풀한 안무도 멋지고 여러 가지로 참 멋진 분들인데 그 러시안 룰렛이 곡이 진짜 좋아요.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뮤비도 멋지고 가사도 멋지고 후크가 완전 세요. 그래가지고 듣다가 레드벨벳의 팬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최근 신곡으로 루키를 내셨죠. 근데 엄청나게 제가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던 레드벨벳의 노래는 이게 아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서 제 아내가 운동할 때마다 그 노래를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몇 주일 동안 들었더니 이 노래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종류의 훅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꼬집어 들어보니 루키라는 곡의 멋진 부분이 다시 들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최근에는 레드벨벳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자연인으로서의 근황으로 시작해서 작가로서의 소비 근황으로 마무리를 해본 두 번째 궁극의 플롯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녹음 김태권 작가님 고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만 들어볼까요? 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김태권 작가님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아닌데요. 너무 박학다식 하셔가지고 웃어주지도 않았었습니다. 웃어주지도 않으면서요. 그 효과음이 대신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웃어주면 버릇들어요. 큰 그림에서 김태권 작가님을 망쳐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자꾸 웃어주시면 리즈 시절 안 돼요. 박살내요. 네. 아. 자, 저는 오히려 김태권 작가님의 캐릭터는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터라 저희가 오늘 그 관전했던 포인트는 이종범 작가님과 김태권 작가님의 그 케미. 그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아, 되게 실패했나요? 아니요, 너무나 이 호흡이 잘 맞았다고 해야 될까?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밌는 포인트도 잘 지적해주시고 다행이네요.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말없이 있던 우리 공민우 PD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편집을 보여주실 텐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예, PD님 BGM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 너무 잘하시는데 네. 이번에도 뭐 훌륭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저분이 개그 욕심 있으신 분인데 네. 아니니까요. 정말 한마디씩 탁 하는데 저보다 훨씬 웃기잖아요. 어디가요? 아, 전문용어로 정말 하나만한 얘기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공민우 PD에게 계속 소감을 물어볼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에서 만드는 CKMC 팟캐스트의 궁극의 플롯 두 번째 시간은 김태권 작가님의 플롯으로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회차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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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아.